바야흐로 녹음방초 승화시랴. 녹음이 신선하고 율동하는 녹음은 무슨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런 때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행복스럽게 생각하고 제 마음은 환히 용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은 한계가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계를 관찰하는 그런 경인 관무량수 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모든 부처님은 그 법계를 몸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법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주 자체가 끝도 갓도 없는 무량무변한 그런 우주의 생명 자체의 세계가 바로 법계입니다. 따라서 그 법계는 부처님 세계 또는 불생불멸한 영혼의 세계가 바로 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세계나 또는 극락 세계나 그런 이상적인 그런 최선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떠나서 저 공중에 그 외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도 포함해서 사실은 그 우주 자체가 그대로 바로 이상세계고 극락세계고 또는 연화장세계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은 억울하게도 그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지은 그런 번뇌에 가리어서 그런 그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고 연화장세계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자작 범부라 스스로 범부가 되고 스스로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두꺼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삼독심입니다. 뭐 양견물이 독하고 비상이 독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하나의 그 소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 우주를 근원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삼독심입니다. 탐욕심을 내고 또는 불룩거리는 진심을 내고 또는 우주의 실상을 볼 수 없는 그런 무명심, 이 세 가지 것이 우주에서 가장 지독한 독스러운 것입니다. 욕대가 생기고 또는 무색대가 생기고 또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그런 것이 생기는 것도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이 삼독심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 그 삼독심을 얼마나 적게 내는가, 그런 차이에 따라서 가장 삼독심을 많이 낸 그런 존재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그 열 가지 법계 가운데쯤이나 됩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본래 면목은 바로 부처님 세계. 불교의 전문수로로 하면은 그때는 진여불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중생의 진여불성을 깨닫고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이고 삼독심에 가려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라 이런 데 대행병 우리가 윤회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사는 목적은 어디가 있는가? 그런 그 삼독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러한 중생계로 윤회하는 윤회를 벗어나서 영원한 해탈의 세계, 해탈의 세계가 바로 법계고 극락세계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여기 이 광륜사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 인연들이 화합이 돼서 이 광륜사가 생겨납니다. 광륜이라는 것은 비광자, 박기운자, 바로 진리 박규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에 보면은 그 사천왕은 그 새로 만든 천륜 박귀
또는 동으로 만든 그런 동윤이라, 또는 은으로 만든 은윤이라, 또는 금으로 만든 금윤이라, 네 가지 그 사륜을 굴리면서 이 사천왕을 다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의 그 불바퀴가, 진리 바퀴가 바로 광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광류에 무수원의 인연들이 합해서 광륜사가 됐습니다. 지극정성의 신심 공덕으로 그 시주하신 분들, 아, 여기가 이제 장소도 좁고, 비록 도봉산 어구에 해당됩니다만은, 이 터가 굉장히 귀중한 터입니다. 참 유서 깊은 터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두고두고 부처님의 정법을 빛낼 터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광류사의 앞으로 그 우리 불법을 위해서 정법을 한사코 수호할 그런 도량인 광류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지극정성의 그 신심 공덕으로 그 시주하고 희사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부 대중들이 정말로 합장하고 찬탄과 또는 치하의 그러한 공덕을 축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아, 우리 중생이 본래로 그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우주 자체가 법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늘날 잘 못 사는가? 혼란스럽고 항시 불안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또는 과거도 그렇고 또는 저 고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그 불안스러운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참 자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령 귀마무게 하면은 아, 귀마무게가 이것이 이제 아, 진짜 아니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것은 이것은 이른바 가짜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망하라. 망령된 망자 나자 말이에요. 망하라. 반야심리에서 말하는 전도몽산이라 뒤바뀌어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 나가, 나라는 존재가 내 몸뚱이고 내가 금생에 받은 내 성이고 이름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부처님 법에서 비춰보면은 부처님 법까지 미처 안 가고 보통 과학적인 상식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우리 몸뚱이 종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번뇌망상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노예가 돼야 소리가 끙끙 앓다가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고향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아끼던 그 몸뚱이는 사실은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아, 없을 무자 나자 무하라. 무하라를 모르면 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무하란 말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아, 내 몸뚱이는 치소합봉 사대라. 아,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것이 잠시간 인연의 화합으로 해서 내 몸뚱이가 됐고 내 또 마음은 무엇인가? 내 마음은 탐심과 진심이나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생각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금강에 있는 바 같이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이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림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관념 또는 너라는 관념 모두가 이런 것은 다 꿈이요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상식적으로 소박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이것은 실제는 있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부가 대상적으로 인식하는 객관세계 산이요 또는 물이요 하늘이요 뭐다 그런 세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중생이 생각하듯이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지 않다고 하면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아 일체 유입범여 몽한 포연이라 모두 있는 존재는 다 꿈이요 헛기비요 그림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어느 때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삼독심에 가려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다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아 진정으로 무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없는 무하기 때문에 아 무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는 것인가? 참말로 옳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하는 것은 그 인생 고해라. 그것도 갓도 없는 우리가 지금 고해에서 헤맨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거든. 따지고 보면 내 권속도 아, 나한테 소속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재산권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 그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건 혼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부처님 법으로 생각할 때는 아, 나도 없거늘 내 소유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사실은 세상이나 모든 것이다. 다툼이고 또는 불안한 것이고 또는 갈등 반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못 살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인과 필연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또 그 과보로 해서 우리가 이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 저는 몇 마디 말씀만 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 노장이 그 법상에 올라가서 몇 마디 하고 이제 내려가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앞서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덜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 법은 사실은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확실하고 또는 우리를 최상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째 그러는가 하면은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거꾸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참말로 있는 것은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참진자 나자 참사람은 이제 그래도 참말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대상적인 산이요, 풀이요, 또는 물이요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뜬구름 같으나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말로 있는 것은 부처불자 성품성자 이제 불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생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사실로 있다고 생각하고 성인들은 그러지 않고서 현상계는 허망한 것이고 그 근원적인 실상인 그 부처님 세계, 그 불성의 세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계의 세계, 이런 세계가 이제 참말로 있는 세계입니다.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화장 세계라, 또는 극락 세계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 떠나서 우리가 사는 이 공회도만은 이런 세계 떠나서 저 성천권이나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그런 공회가 없는 세계가 아닌가. 이것은 크게 착각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를 떠나서 어디가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어요. 이 세계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법계 바로 연화장 세계고 말입니다. 가장 이상 세계입니다. 죄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루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스스로한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삼독심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연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이제 그때 이제 후의 인연에 맡기고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제 제 말씀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냥 덮어놓고서 이것이 좋으니까 이제 좀 고생스러워도 이것을 억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항시
이 우주의 도리에 딱 들어맞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부처님 말씀은 그 우주의 도리, 저 그리스 그 서구인들 말씀을 하면 이른바 로고스지요. 우주의 도리, 우주의 법리, 그런 도리에 들어맞고, 또는 동시에 우리한테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그냥 고생스럽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또는 부처님 말씀은 또 우리한테 우리가 한 시간 공부하면 한 시간 공부만 많지 우리한테 유익하단 말입니다. 아, 부처님 공부 지지를 해봐도 이제 돈 버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이제 말으십시오. 지금 당장에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부를 한 시간 하면 한 시간은 험만치 틀림없이 그 사람 서원이 정당한 한에는 틀림없이 그 보답이 있습니다. 우주란 것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중중무진이나 우주가 모두가 다 이제 인연에 얽혀 있어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기라는 존재와 별도로 그 따로 있는 그런 독불장군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관계가 있어요. 모두가 다. 거지하고 나하고 관계도 있고, 또는 개하나와도 이제 관계가 있고 말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나와도 관계가 있고, 또는 마음의 때와 나와도 관계가 있고 말입니다. 다 모두가 직접 간접의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모두가 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내 욕을 실컷 하는 그 사람하고도 나는 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요새 한 몸 또 한 마음보다 거지 않습니까? 아주 그 유명한 또 한 마음 선언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 훌륭한 말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너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두가 다 이것이 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한 생명입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통틀어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메르손이라는 그 철학자도 역시 불교와 상당히 근사하고 이제 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말씀도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다. 약동은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갈파를 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지금 다 같이 관계성 때문에 관계성으로 해서 불교 말로 하면 그때 인연으로 해서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천여 명 우리 불사님들이 모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원소 차원에서는 지금 다 붙어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안목이 짧으니까 거시적인 우리 중생이 볼 수 있는 안목에서는 내 몸 따로 네 몸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 차원만 본다 하더라도 나와 모두가 다 지금 붙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더욱더 진여불성이라 천지우주의 근원적인 생명이 바로 불성인데 부처님의 성품인데 부처님의 성품 자리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지가 다 부처님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어딘가 하면은 소승들은 아직은 근기가 낮으니까 갈라서 봅니다. 열반경에 부처님 법문 있어요. 삼수 도하라. 새 짐승이 이제 큰 넷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런 토끼라는 놈은 또는 말과 코끼리와 이제 새 동물이 지금 넷을 건너가는데 토끼라는 놈은 몸도 가볍고 이제 그러니까 그 물에 둥둥 떠서 이제 건너갑니다. 물에 둥둥 떠서 건너가는 토끼가 물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전혀 모르겠지요. 그 다음에 그 망아지라는 놈은 또 이제 조금 덩치가 크고 좀 무거우니까 그때는 상당히 이제 몸뚱이가 물에 잠겨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망아지라는 놈은 또 이제 물 가운데 산 중간쯤은 또 이제 자기가 체험한지가 알 수가 있겠지요.
코끼리라는 것도 훨씬 키도 크고 덩치가 크니까 코끼리는 뚜벅뚜벅 결국 이제 강 바닥에 자기 발이 다 닿습니다. 그것은 그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소승들이나 또는 이치만 따지는 영각성이나 그런 것은 다 모두가 다 그 토끼나 그 말에 비길 수가 있는 것이고 코끼리는 결국은 보살의 이른바 이제 육바라밀이란 말입니다. 보살들은 진리를 모르면 보살이라고 못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한테 무슨 시주를 마련한다고 해서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이란 것은 그 진리, 우리 불교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참다운 해탈의 지혜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있으면 그때는 보살이고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그때는 보살이 못 됩니다.